안녕하세요, 매드입니다. 이번에는 OMV를 이용해서 홈 미디어 서버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SD카드를 포맷을 해주고 라즈베리 파이 이미저를 이용해서 라즈베리 파이 OS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SD카드 16기가를 사용했고요. A few moments later. 완료가 된 다음에 Continue를 눌러서 SD카드를 다시 뺐다 꼽아 줍니다. 뺐다 꼽은 후에 부트 잡힌 곳으로 가면은 부트 폴더 안에 SSH로 접속하기 위해서 텍스트 문서로 해가지고 SSH라고 확장자가 없는 SSH에요 만들어서 SD카드를 라즈베리 파이에 꽂아주시고요. 라즈베리 파이는 라즈베리 파이 4를 이용했어요. 꽂은 다음에 라즈베리 파이에 전원을 넣고 이후에 라즈베리 파이가 부팅하면서 이제 설치가 진행이 되는데 SSH를 접속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방법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공유기에 직접 가셔서 라즈베리 파이 IP를 확인하셔도 됩니다. 확인된 라즈베리 파이 IP를 이용해서 푸티로 SSH 접속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과 같이 키 설정을 완료하고 처음에는 아이디가 파이, 패스워드는 라즈베리. 로그인을 하시면은 이게 디폴트 패스워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바꿔주라고 하죠. PSSWD를 눌러가지고 파이 패스워드를 변경을 해줍니다. 그리고 sudo apt 업데이트를 이용해서 최신 업데이트로 바꿔주고요. 업데이트가 완료된 다음에 add 유저를 통해서 파이 아이디에 SSH 그룹을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sudo apt 업그레이드 진행을 해주고요. 업그레이드는 시간이 좀 걸려요. 켜놓고 한 1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리부트를 해줍니다. 리부트가 완료된 후에 다시 SSH 재접속을 해서 변경된 패스워드로 파이로 접속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OMV5를 설치할 건데요. wget을 이용해서 OMV5를 설치를 진행하게 되고요. A few moments. 30분 뒤에 설치가 완료된 후에 웹을 통해서 OMV5를 접속을 해줍니다. 패스워드는 오픈 미디어 볼트. 일반 설정으로 가셔서 먼저 관리자 암호를 바꿔줄게요. 원하시는 암호를 적으신 후에 저장을 하셔서 바꾸시고 다음에 네트워크로 가셔서 네트워크에서 호스트 이름을 원하는 대로 바꿔주시면 돼요. 저는 매드위너스 OMV5라고 적었고요. 저장을 한 후에 적용을 시켜주시고 IP를 지금 DHCP로 해서 자동 IP 설정되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고정 IP로 바꿔줄게요. 고정 IP로 바꿔서 서버를 항상 같은 IP 주소로 접속할 수 있도록 저는 지금 내부 공유기 IP의 맨 마지막 200번으로 하고 넷마스크는 2525 다 동일하실 거고요. 게이트웨이는 앞에 지금 3개는 똑같이 하고 끝에만 1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윈도우 커맨드 창으로 가셔서 IP 컨피그를 치시면은 지금 맨 마지막에 DNS 서버라고 있거든요. 지금 두 개가 나오는데 그 DNS 서버를 DNS 서버 똑같이 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IP와 IP 사이에는 콤마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저장을 하신 다음에 확인이 되죠. 그리고 적용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오류가 발생했다고 뜨는데 이유가 IP가 변경돼서 그렇고요. 변경된 200번째 IP로 접속을 해볼게요. 접속을 하면 지금 잘 접속되는 걸 알 수 있죠. 변경된 패스워드로 다시 접속을 해서 IP 변경된 거 확인하실 수 있고 파이 시스템으로 가시면은 외부 저장 장치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NTFS의 외장하드 2TB 짜리를 지금 적용시켜 놨고요. 그리고 사용자로 가셔서 추가를 눌러줍니다. 요 작업은 지금 손쉽게 윈도우에서 요 서버에 접속하기 위한 작업이거든요. 이름이랑 암호, 그리고 저는 쉘을 배쉬 쉘을 사용하기 때문에 배쉬로 해서 저장을 눌러주고요. 적용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공유 폴더에 가셔서 지금 외장하드 USB로 꼽은 거를 지금 추가를 해줄 거고요. 경로는 루트로 해주시면 돼요. 그냥 슬러시. 저게 루트 경로거든요. 저장을 해주시고 또 적용시켜주시고 그리고 삼바 이제 윈도우에서 쉽게 폴더로 접근하기 위해서 삼바 설정을 해줄 건데 활성화 버튼 누려주시고 공유로 가셔서 공유 폴더 추가된 거 추가해주시고 확인
적용시켜 주시고 권한을 지금 다시 추가를 해줄 건데 공유 폴더로 가셔서 지금 메두이노의 읽기 쓰기 가능한 공유 폴더 저장 요거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권한이 없으면 접근이 안 됩니다. 적용해 주시고 오케이.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윈도우에서 지금 제 서버 쪽으로 접속을 삼바 접속을 해볼게요. 아이디는 메두이노스 패스워드 짜잔. 지금 익스터널로 해가지고 라즈베리 파이 서버 접속된 걸 볼 수가 있죠. 요거 이제 자주 쓰게 되니까 네트워크 드라이브로 연결시켜 놓을게요. 이렇게 해서 마침 누르면은 지금 네트워크 드라이브로 연결된 걸 보실 수 있죠. 이렇게 손쉽게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OMV5에서만 있는 건데요. OMV5에서는 지금 엑스트라 플러그인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서 도커를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은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도커 설치를 완료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도커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포트너라는 게 있거든요. 일종의 얘도 이제 컨테이너인데 이 포트너도 설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외부로 해서 포트너를 접속을 하면은 이렇게 유저 아이디를 새로 만들 수 있고요. 패스워드랑 설정을 하셔가지고 크리에이트 유저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도커가 원래 콘솔에서 커맨드로 사용하면은 꽤나 손이 많이 가는데 지금 포트너를 사용하면 웹에서 UI를 통해가지고 도커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고요. 저희는 로컬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로컬로 해서 커넥트를 해주고요. 지금 보시면은 잘 도커가 설치되고 포트너도 접속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애드 템플릿 가보시면은 템플릿 지금 여러 개 유명한 것들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 있는 것들이 템플릿이 기본 설정이 돼 있는 거라서 간단하게 클릭만 해가지고 설치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보시면은 포테이너도 지금 컨테이너로 잡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다음 시간에는 한번 템플릿을 설치해 보도록 할게요.